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용산로 한강로 1가에 위치한 용산 파크자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곳은 46평형이고요. 전체 공간은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저희 소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촬영에 앞서서 여기 현재 거실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 한번 다뤄볼 텐데요. 큰 마감재 부분부터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천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화이트 계열로 보여지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재는 실제 도장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실크 벽지로 천정재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벽체가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와 도장의 어떤 경계선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서 천정은 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도장 느낌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천정의 어떤 조명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입 조명을 좀 달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웃음건축에서 조명을 항상 좀 밝게 한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으셨는데 저희가 밝게도 하지만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명을 좀 은은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명의 어떤 간격도 일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간격을 넓게 하고 또 조명의 개수도 원래 두 개 혹은 세 개까지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배열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입 조명과 부분적으로 보이시는 이런 간접 조명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벽체 마감은 이번에 전체 다 도장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바닥은 뭘로 할게요? 벽체는 뭘로 할게요? 이렇게 고객님들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고객님들께서 벽체는 도장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뢰를 해요. 저희도 실제 이번에 역시나 도장 작업 진행을 했고요.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벽체의 기본적인 모든 석고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두 거실 주방 포함한 방까지 전체 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주방과 거실면을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도장 작업 진행을 했고요. 이 도장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벽체 면이 굉장히 평활도가 좋게 돼요. 나중에 영상에서 디테일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에서 바라보는 복도의 뷰라던가 거실에서 이렇게 주방을 바라봤을 때 벽체들이 굉장히 올곧게 서 있기 때문에 집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도장 작업을 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몰딩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에는 몰딩이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천정 몰딩, 그 다음에 바닥 몰딩, 그 다음에 코너 몰딩, 그 다음에 문선 몰딩 이렇게 네 개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몰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현장에서는 천정도 특별하게 몰딩이 없고요. 흔히 이제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무몰딩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도장 마감이기 때문에 이 도장 자체가 보시면 별도의 걸레받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걸레받이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이렇게 코너 부분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몰딩을 시공을 했었는데 이 몰딩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도장으로 마감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이 코너 부분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벽체 마감할 때 항상 안쪽에 금속 보강이나 합판 보강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선 몰딩인데요. 요즘 어떻게 보면 대세라면 대세가 이런 히든도어가 많이 유행이라면 요즘 유행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10개 시공을 하면 그래도 한 5건? 거의 50%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50%는 이렇게 히든 도어를 시공을 하게 돼요. 히든 도어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벽체면과 동일하게 벽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을 마감하기 위한 테두리에 별도의 몰딩이 필요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이것도 역시나 벽체 도장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몰딩까지 한번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는 이제 크게 어떤 힘을 주지는 않았고 가장 무난한 구정마루의 그 강마루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대신 색깔 톤만 조금 오크 계열로 이렇게 좀 진한 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도어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도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히든 도어로 전체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위드지스 제품에 이제 슬라이딩 그 대형 도어를 설치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 길이가 한 1.4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형 중문을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기타 방문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히든 도어로 다 시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문이 닫혀져 있으면은 이제 벽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다 이렇게 쭉 어떤 벽이 어디가 문인지 잘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벽이 디자인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마감에 대한 부분 좀 같이 언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전체적으로 확장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발코니 확장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번 현장 자체가 거실과 그 다음에 방 3개, 총 4개의 공간이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이제 창호 같은 부분은 다행히 이제 기존께 이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필름 작업 정도 진행을 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기존의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보시면은 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도 별도로 저희가 설치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천정부터 벽체, 바닥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다 보면 많은 고객님들께서 견적 단계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벽체는 뭘로 하고 싶고 바닥은 어떤 걸로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아마 공사 내용에서 그래도 한 7, 8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공간별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거실과 복도, 현관 부분만 한번 이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